자, 그래서 재점검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너 이거 다시 공부 안 해왔구나. 어? 너한테 뒤에 누가 뭐 했어? 도대체? 집에서 뭐 했어, 그동안? 그다음에? They 맞는 문장이고, 여기서 are not at the bus stop. 없다 그러면 되지 뭐. 맞는 문장 계속해서. They have a car. I like its color. 우리는 차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의 색깔을 좋아한다. It is cold outside, so I'm home. 밖은 춥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너의 부모님은 정원에 계시니?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그다음에 우리 차는 지금 차고에 없다? Our car not in the garden.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알았어, 그래. 그러면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너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다 만드는, 누가 우리들의 차는 언제 여기 있고, 어디 있고, 누가 다 우리 차가 없다, 이건데. 그러면 누가 다,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이니까 분명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했을 텐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 민준, 너 카톡 나한테 보내야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하다시예요? 낫이 하다시입니까? 낫이 어떻게 하다시가 될수 있어? 낫은 자기 혼자 문장 속에 못 들어와가지고, 어? 뭐랑 합쳐지거나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에 not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I not이 어떻게 하다시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거는 나는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나는 방 안에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뭐 전부는 틀렸는 거를 내가 다시 공부하고 나서 아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라고 공부를 해갖고 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결석까지 해가지고 어? 보강도 해야 되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다시 볼 시간이.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뭐든가요? His basketball is in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His basketball is in the box는. 그러면 그의 농구공이 그 상자 안에 없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돼요? His basketball is not in the box. 그러면은 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There are cushions on the sofa. 예, 지금 쓴거 어디가 틀렸나요? 이렇게? 그러면 소파 위에 쿠션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There are not cushions on the sofa. 할 줄 아네? 그럼 우리들의 차가 지금 차고에 없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Our car is not, in the car garage. 그러면 지금 우리 차가 차고 안에 있으면 Our car is in the garage. Our ca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뭐라고요? We? 우리는 아 그러면 we are not in the garage. 아, we 이거 안만 길어봤자 we가 되는데 we is not in the garage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 our car is not이 아니고 are not 해야 돼요? 우리들의 차가 몇 대인 것 같아, 지금? 아, our car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지금 그게 차고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차고에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our car가 we가 됩니까? 우리 차하고,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Our car가 안만 길어봤자 is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is not 한다고요. Our car is not. It is not. 그게 없다고요. 그게. 오케이. 그 교재 챙겨가고 그 다음에 오늘 그걸로 학습하고 필기하고요. 필기한 결과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거 가져가시고요. 혜민아 다시 봤어? 응? 지난 수업 다음에? 다시 보고 공부했는데 왜 계속 똑같은 엉뚱한 소리를 할까? 응? 왜 개 똑같은 엉뚱한 소리를 할까? 지금 이게 두 개 같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책상 위에 공책 두 권 있다 그러고 있고 어? They are ours. 그럼 이 they가 그래서 뭐 대신 왔을까? 더 투 노트북스 대신 왔으면 그럼 hours는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Our 그래 그래서 그것들 다시 말해 책상 위에 있는 두 권의 공책 어? 두 권이니까 데이로 받았어 어? 더 투 노트북스를 쓸 거야? 여기다 데이 더 투 노트북스 이렇게 연필 낭비할 필요 있을까? 어? 연필, 이렇게 더 투 노트북스 연필 낭비할 필요가 없, 이렇게 연필 낭비 안 하려고, 입 안 아플려고, 연필 아끼려고, 종이 아끼려고 쓰는 게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뭐라고? 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것이다. 그거 우리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시험 쳤나요? 너 10 단어 시험 쳤지? 교재 시험 치세요.